네, 청주의 한 공공기관 개조에서 정부 지원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 보안망이 뚫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도내 취약계층 취업 등을 돕는 충북 광역자활센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센터에서 관리하는 통장 계좌에서 1,7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계좌에서 4개 은행 계좌로 30차례 넘게 3천만 원이 넘는 이체가 시도됐고 절반쯤이 이체됐습니다. 센터 측은 무단 인출 3일 전 사무실 컴퓨터에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이 뜬 점으로 미뤄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끄고 난 이후에 한 15분, 30분 정도 작업이 안 되는 상황이 시간대가 있었는데 걔들이 작업을 해놓고서 안에다 다 감춰놓고 해놓고서 못 빠져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은 팝업창이 열린 컴퓨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쳤으며 악성코드 의심 파일이 설치됐다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공공기관 보안이 신종 인터넷 사기인 파밍에 뚫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밍 화면이 떴다는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파밍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은행을 상대로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현상. 공공기관 해킹에 이어 공공기관 계좌까지 뚫린 가운데 경찰은 다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